things difficult. We have three points here. Number one, what is a soul? Number two, what the face is unasi. Number three, what the blind man saw. 오늘 읽어드린 요한 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열려야 할 시야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시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력은 신체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두 마리할 나이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인들은 사물을 보고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분이 얘기한 것은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눈이 있고 시력이 완벽하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체면을 세우는 데 집착하거나 또 미성숙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제대로 볼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려면 총명과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력은 영적인 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눈, 정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본 것을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소경은 보았던 것을 바리새인들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눈이면 다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내용들 우리가 차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구걸하는 맹인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일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보는 순간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맹인은 보기에도 측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이었겠죠. 초라한 옷을 입고 몰골이 깨질하게 거기에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거리에 앉아있었다는 것을 보면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8절 말씀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대부분을 길거리에서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더위를 보고 견뎌내야 했고 추울 때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이나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도 버려짐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지나가면서 봐도 이 맹인의 처지는 대단히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3절 다음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나 아니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사실들을 볼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손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다쳐서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동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좀 조심하지.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벌을 받을 거야. 우리가 불행한 사태를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이 과거의 잘못으로 직행을 합니다. 아, 그때 우리 때문에. 이건 참 이상한 일인데요. 나이가 오래 되어도 젊을 때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야. 일이 이렇게 보이다니 다 좌우작용인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눈을 받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갈등,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징스러운 상황, 이것이 하나님이 크신 일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난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시골 청년이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가 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제발 이 만화를 좀 출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들을 하였지만 한국에서도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실망 가운데 마침내 주일이 되어서 그는 아무나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기에 있었지만 예배가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고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고에서라도 잘 있겠으면 일을 구할 때까지 거기서 자면서 교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래.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창고에 가보니까 그 교회 창고는 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료하기도 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먹을 것을 조금씩 쥐에게 주었더니 쥐가 도망가지 않고 친구처럼 이 청년 주변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차츰 쥐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세계를 사로잡는 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그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만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것이 바로 이 청년이 그려낸 만화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면 월터 디즈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 어린이들의 놀이동산, 후에는 이제 미키마우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그 일곱 난장이, 공주 이런 그 캐릭터도 그려내고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의 승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영화 제작자로 그는 개인이 받는 아카데미 상의 기록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8번이나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총 59번 오스카상의 지명을 받았고 22번 오스카상을 실제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2번 골든 글로브 특별상을 수상했고 7번 에미상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의 영화 다수가 의회 미국 의회 도서관의 소장 목록에 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끄떡거리지 않는 그 만화책을 들고 이곳저곳 구글하듯이 다니던 그 청년의 장래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나 공고한 가운데 있을 것도 없고 교회 창고에 들어가서 쥐들과 같이 살았는데 쥐들과 같이 살았던 그 인생이 쥐로 말미암아 유명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이 청년만큼 지금 어려울까요?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실망입니까? 아니면 지겨움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죄를 찾고 계십니까? 이게 내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현실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에게는 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저를 위하여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 귀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았던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 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시야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9장 28절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들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개념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도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2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죄인이다. 그리고 이 맹인도 죄인이다. 사람들을 볼 때에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남을 향하여서는 죄인이라고 반정을 지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죄인인 줄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외식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삶과 아는 것이 다르게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9장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됩니다. 그들은 본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따르고 속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파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배양과 그리스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벌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외형적인 것만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저기에 회칠한 무덤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꽤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뼈가 썩고 살이 썩고 있는 끔찍한 것들이 그 안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럴수록 그들의 삶은 냄새가 나는 삶이었습니다. 남은 다 아는데 정작 자기는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뒷면을 잘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네. 내가 혹시 냄새를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본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것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됨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맹인이 본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맹인이 본다는 것 아이러니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였는데 맹인은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식한 맹인의 믿음의 눈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 맹인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맹인이 어떻게 그 믿음이 변해가는지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9장 11절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첫 번째로 이 맹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좀 더 지나가다 보면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증가했습니다. 저 안에 무슨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구절에 내려가서 보면 요한복음 9장 25절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겁을 주면서 꼬치꼬치 깨우는 신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있었던 일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왜 이런 말을 하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바리새인은 그 분위기에 강압되어서 혹시 뭐 죄인인지 뭐 모르겠지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죄인인지는 난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는 내가 이전에 성공이었고 지금은 못 된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내려가면 9장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대면하여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9장 35절 그 바로 앞에 보면 그를 만나 있을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을 하기를 그가 누구시오니까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나는 그를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은 바로 찾는 사람의 자세, 구도자의 자세로 그의 삶이 더 진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2장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께 대한 경배이다.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절을 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경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실로암이라는 말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거기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여러분, 왜 실로암으로 보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또 어느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의 오시기 약 3000년, 10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찢김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찔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도덕 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두고보자는 객관적인, 제3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도자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출교를 한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불리니까 그 다음에는 구멍을 뚫어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냐? 이 사람 이전에 맹인이었던 게 사실이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라고 확인할 만큼 이 맹인의 태도는 명확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영적인 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히 믿어야 될 거라고 고백해야 될 바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다. 맹인 곁에 사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이 더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처럼 정신적인 시각뿐 아니라 신체적인 시각뿐 아니라 영의 눈이 더해져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려야 할 시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반개스님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애써온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좌절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냥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속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만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시간 입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로 고백하소서.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그냥 훌륭한 로봇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그분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많은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며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의 눈이 그려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영의 눈이 그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시야를 열어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현재에 집착하지 않냐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시며 나의 생애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